여기가 나 끝났잖아. 장난치네. 이 정도 가지고 깝치네. 야, 이 밥 던져 봐. 아니야. 와, 지금 이거 가지고 과자 하나 던져 봐. 아, 이걸 왜?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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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야, 누구 프링글스 하나 있으면 좀 줘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해! 이제 다 떨어지는데 이거 하나 먹자. 이렇게 이거. 권영! 가져와봐. 오케이. 터치 챌린지 재밌게 보셨나요? 아, 요즘 또 야외 활동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몸이 든든하실 거예요. 네. 이럴 때 집에서 재밌게 활동할 수 있고 과자도 맛있게 꿀맛. 이 무중력 터치 챌린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딱 3스텝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일단 아무 과자를 집 안에 있는 아무 과자를 들어서 던집니다. 네. 던지는 과자를 이제 착 트래핑합니다. 그리고 3초를 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핸드폰 받아서 과자가 깨졌는지 안 되는지 확인합니다. 일어나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쉽죠? 아, 설명 진짜 못하다.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이거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네. 틱톡에 올리는 거죠. 많이 많이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틱톡에 올릴 때는 해시태그 무중력 터치 챌린지 그리고 해시태그 슈퍼러브 이거 두 개 꼭 추가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고 틱톡에 올라오는 게시물 네. 한 개당 500원씩 굿네이버스에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경제생활에 이제 타격을 좀 입으신 국내 취약계층에게 기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기부 금액은 네. 최대 1,000만 원까지. 아, 네네. 그 슈퍼러브 해시태그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기부를 할 때 이게 다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네. 슈퍼러브랑 그리고 무중력 터치 챌린지 해시태그 반드시 부탁드리고 이제 틱톡에서는 조원희 선수 네. 우리 또 이거 해줘 원희요 진필 사인 유니폼 그리고 축구와 이런 이벤트들도 조니 선수 신필을 원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벤트 상품도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진짜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사용하면서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요. 다 드세요 여러분. 다 맛있게 체크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안녕. 아.